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이 시각 종목에 대한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입니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오늘 오후장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먼저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계속 노이즈를 주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하죠.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이 시한이 엑스데이트 6월 1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가까워오자면서 더 변동성이 조금 유발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디폴트까지 갈까? 과연 미국이 디폴트가 될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들 미국이 디폴트가 될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 부채한도에 대해서 증액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타결된 가능성이 정말 정말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노이즈예요. 근데 노이즈인데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지금 미국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2% 내외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고 요즘은 한 1% 내외의 그런 등락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반영될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따라서 지금 뭐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해서 계속 뭐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우려하실 거 없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지수가 이런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7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거지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는 못했지만 일단 지수가 계속적으로 조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이 나올 때가 됐죠. 그게 일단 오늘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일단 하락 출발을 했고 하락폭을 점차 줄여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하락세가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요. 일단 장 초반부터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슈 중에 이 러시아 곡물 협정 이행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식량 사료주들이 계속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이행을 조금 막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사료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였고요. 또 이 이슈뿐만 아니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소식이 한층 더해지면서 뭐 누보, 환탑,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식량 사료주들이 정말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수급 쏠림이 조금 보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속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증시 하락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그래도 줄여내고는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쉬어가는 증시 속에서 사료주들은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을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지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해보시죠.
번째 종목입니다. JI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300%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VI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12%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는 6,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지난 19일에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9%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7,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텍시스를 보겠습니다. 열팽창 고방열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7.93%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간에는 3,52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랩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6%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BW 보겠습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지금의 주가는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5,6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오늘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RBW입니다. RBW 지금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요.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RBW라고 하시면은요. 최근에 정말 급등을 갑자기 하길래 저도 약간 좀 의심을 했던,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RBW가 급등했던 이력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조금 생소했었던 그런 우리 국내 걸그룹인데, 사실 이 피프티피프티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이미 피프티피프티가 이 부르고 있는 큐피드라는 노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정말 핫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이런 급등 이유로 지금 이 시장에서 RBW 역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RBW가 왜 강세를 보이고 있냐면요. 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RBW가 음반, 그다음에 음원, 이런 출판 광고 대행,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대행,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로, 피프티피프티와 관련한 후발주자로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피프티 계속 반복을 드리는데, 이 노래가 큐피드라는 노래가 빌보드 핫100에 진입을 했고 9주 연속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열광, 그리고 이 큐피드에 대한 노래 열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핫한 그룹이죠. 블랙핑크를 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수 3천만 명을 넘긴 영향이 조금 보여지는데, 블랙핑크가 세웠던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고 역대 K-POP 걸그룹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저는 지속될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시면은 이 RBW는 2021년 11월에 상장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로는 쭉쭉쭉쭉 내림세를 보였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피프티피프티 큐피드와 관련한 이슈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고개를 들린 것에 대한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RBW 같은 경우에 피프티피프티가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된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버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컨텐츠의 힘이 정말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피프티가 세운 이 기록 자체가 핫100,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9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9주 연속 진입이 K-POP 걸그룹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디지털 판매량 또 온라인 스트리밍을 합산하는 글로벌 200에서도 지난주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여파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현재가가 15,700원을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15,7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상장한 이후에 거래량 터진 게 거의 최고로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이 저는 반짝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티자, 무조건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5,700원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제가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추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시니까 지금 추가 매수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크게 하회해가지고 14,500원까지 떨어지고 크게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그걸 이탈해주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전에 이 꼬리를 달았던 그 거래량이 터졌을 당시에 꼬리를 달았던 부분이죠.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8,500원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력하게 조금 버티시고 물리신 분들 계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추가 매수 하셔서 비중을 조금 확대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RBW에 대해서는 무조건 버티자라는 강력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에 지금 매수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손절을 하신다면 14,500원 선을 하락 돌파한다면 좀 정리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18,500원까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니터랩을 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코스닥에 입성을 한 종목인데 상장 첫날에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좀 상승세를 보이다 오늘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모니터를 보시면 사실 신규 상장주입니다. 19일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세카스라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조금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는 게 국내 웹, 이 방화벽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2위, 3위도 아니고 사실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을 다시 한번 볼만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증명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신규 상장주죠. 상장 첫날에 공모가 2배 이상 해서 시초가를 형성을 해서 사실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날 윗꼬리를 달고 조금 강하게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죠. 상장한 다음날 이 거래일 정도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좋은 패턴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일에는 한 고가를 한 9% 정도 형성을 했고 23일 어제죠. 어제는 고가 한 23%까지 형성하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한 12%까지 밀리긴 했는데 이 거래일 정도는 급등을 했고 양봉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고 특히 공모가 이상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공모가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나보다는 훨씬 더 지금 높은 가격이 형성됐는데 그냥 팔아버리자, 정리를 해버리자, 수익 매도를 해버리자 하는 그런 어떤 투심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고 있고 이 거래일 정도 급등한 뒤에 또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시장 속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IPO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또 시장이 불안한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도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규 상장의 패턴들을 봤을 때 한 번쯤 더 강세로 정말 어떤 큰 이슈 호재 없이도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모니터랩을 봤을 때 2005년에 설립이 되기도 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록시 기술을 기반으로 웹 방화벽 그리고 시큐어 웹 게이트 이 분야에서 이제 국내 선두 업체로 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웹 방화벽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 모니터랩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오늘 한 6%, 7% 정도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버티는 전략이 조금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홀딩하시고요. 현재가가 15,000원을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진다. 만약에 14,000원까지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이 하락 여파가 조금 더 보이는데 14,000원까지 준다라고 하면 그때를 또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추가 매수하시고 단가 조절하시고요. 그런데 지난 2거래일 전에 최저가를 보시면 13,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강하게 하회하는 13,000원을 조금 돌파한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거기를 하회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려는 그런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랩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웹 방화벽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추가로 매수하면서 평당가를 조절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에 추가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신다면 13,000원, 목표 주가는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I테크인데요. 반도체용 특수가스 국산화를 나서기도 하고 또 300%의 무상 증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권리락 당일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패턴도 예쁘게 그리고 이슈도 붙어서 강하게 거래대금을 받쳐주는 그 상승세로 최고가 9,100원까지 찍었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로 조금 강했던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세 주를 배정하는 1대 3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죠. 그런데 22일에 권리락이었는데 권리락 다음 날도 보시면 상한가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고 고가는 한 28%, 종가는 8% 마감하긴 했지만 상한가 가까운 가격을 터치하고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증 효과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되면서 강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한 11% 정도 오부장에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무상증자를 호재냐 악재냐라고 분명하게 조금 가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건 사실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무상증자다라면 호재라는 그런 인식에 정말 많은 매수세가 몰려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JI테크 역시 그 무상증자 효과로 고공행진했다가 권리락이 지나고 이틀 뒤인 오늘은 이 무상증자 효과 희석이 되면서 오늘 강한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희석됐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무상증자로 핫했던 종목들의 어떤 패턴을 보시면요. 뭐 공구음원, 뭐 실리콘투, 조강 이런 종목들의 이 패턴을 봤을 때 무상증자 그리고 권리락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조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6,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갭을 조금 띄웠던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권리락 다음날 상한가를 찍고 정말 고공행진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락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는 거지 이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착시효과로 몰려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지금 한 11% 정도 급락이 나오는 이런 와중에도 저는 조금은 도망가자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진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빠졌었던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 JI테크 역시 오늘의 하락세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6,800원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손절을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JI테크가 나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가 이제 누진 효과를 받기 전 가격대죠. 차트 보시면 이게 좀 조정이 됐겠지만 한 5,000원대까지 한번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5,000원 부근에서 추후 재접근을 노려보시고 목표가는 5,700원 정도를 잡으셔도 조금 더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5,000원에 재접근을 했는데 4,5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라는 그런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4,500원 선에서 손절을 조금 정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I테크 같은 경우 오늘의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5,000원에 추가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5,7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배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셨으니까 지난 종가 배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난 17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우진 BNG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5월 17일에 공략해주셨고 지금 고가 기준으로 57%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거 잘못된 거고요. 그거 네.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테크. 네. 57%고. 우진 BNG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잠복기 2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게 또 조류 독감 얘기 나오고요. 또 유럽 같은 게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국내 쪽 같은 경우도 구지역이 저는 끝이 안 났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다시 한번 판단해보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진 BNG 같은 게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0%가 나더라도 또 이제 변동성 나오면 또 20% 올라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진 BNG 하나 말씀드렸고 1+1 했잖아요. KG바텍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KG바텍 같은 경우도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를 좀 기점으로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16일 날 발생이 됐었던 이 대량 거래를 일단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이 거래량이 들었던 매수가 아직은 안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우진 BNG 그리고 KG바텍 둘 다 일단 홀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좀 종목에서 수익률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우진 BNG 지금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1%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익률 1%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지금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제가 종가에 네.
베팅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잖아요. 네. 일단은 키워드 힌트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지금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K땡땡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네. 뭐 K땡땡 하면 K팝도 생각이 나고요. 네. 뭐 K푸드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답이 있나요? 네.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 K-POP, 네. K-FOOD 있을까요, 네. 답이? 아니, 없어요. 없어요? 다 틀렸나요? 저 저가 베팅 힌트를 네. 작가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작가님보다 아이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K-땡땡으로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K-뷰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장난친 거고요. 그, 최근에 어쨌든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뭐 여행, 관광,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화장품도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앵커님 같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다 보니까 화장품 업체들 실적도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면 효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매출세 확대 뭐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면서 상반기가 끝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한번 실적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뷰티 유지하려면 네. 화장품 잘 발라야 되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엔데믹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네. 뭐 기초 화장도 중요하지만 또 네. 색조 화장에도 많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럼 네. 화장품 섹터 전반으로 지금 훈풍이 잘 불고 있나요? 이제 마스크를 막 벗었을 때는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색조 화장품 있잖아요. 립 관련된 이런 색조 화장품의 어떤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안 쓸 수 있잖아요. 마스크랑 그렇죠. 보호장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만 네.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 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 엔데믹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의 매출도 물론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그리고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또 OEM, ODM 방식으로 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화장품 업체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보다는 좀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가 우상향입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 기대감에 이어서 소위 말하는 숫자였죠? 매출까지, 그러니까 실적까지 좋아지게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훈풍이 이제는 중소형 쪽에서 어쨌든 이제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전 그동안 묶여있던 소비가 또 활성화되게 되면서 이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게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소형 화장품이 현재는 강하고 대형 화장품이 좀 소외가 되는 상황들이지만은 어쨌든 화장품 시장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대형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변수가 발생될 때마다 매출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게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조금 탈중국은 아니더라도 네. 좀 매출처럼 다변화를 해가지고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은 데를 봐야 그죠. 되는 건가요? 중국의 의존도 좀 낮추고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세분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중국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국에 중국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중국이 안 좋게 되면 적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처 다변화, 소위 말하는 매출처 다변화, 네.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다변화를 해놓게 된다라면은 중국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곳에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대략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익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북미 지역 진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순익보다는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만 해도 뭐 외국 화장품이 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한참 검색을 해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판단이 잘 안 네.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단계다라고 네.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봐야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쓰고 있는 이제 제품에서 다른 걸로 잘 안 바꾸지 않나요? 전 잘 바꿔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유동적으로 잘 바꿉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다른 분들은 잘 안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폰 쓰신 분들이 갤럭시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폰은 쭉 쓰고 있는데 화장품은 은근히 좀 좋은 거 나왔다고 하면 트러블이 나지 않는 한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다시 서치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쓰고 있는 화장품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성 고객이 그만큼 그래서 화장품도 많다는 얘기를 하던데 뭐 북미 쪽도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앵커님처럼 이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라 해야 되나요? 어떤 뭐 이런 부작용 없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고 사실 저는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독일 화장품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아 독일 화장품 브랜드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좀 그쪽 화장품이다 하면 검색 한 번쯤은 해봐요. 다른 나라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독일이 좀 안 좋나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마 북미 쪽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나요. 앵커님처럼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그 드러난다 해야 되나?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못 쓰게 되면 트러블 같은 게 발생되면은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피부과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가야 되고 이렇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미 쪽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전에 그 충성 고객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제품이면 좀 아래로 보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제품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보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만회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마케팅하는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은 올라가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K-POP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K-POP 같은 게 원래는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렇게 중국 쪽이 많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BTS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북미 쪽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아미 열풍 이런 것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그 한국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국 제품도 많이 쓰고 그리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저기 어디지? 충무로 쪽만 가더라도 외국인분들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은 그만큼 이제 아 엔데믹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권을 만들었거든요. 한 15년 만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뭐 해외 나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 들어온 분도 많고 해외 나간 분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내에 들어온 분이 많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올라갔고 브랜드 파워도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도 근데 국산 화장품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예, 예.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 내보자면은 네. 어쨌든 매출자 다변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화장품 섹터 전반으로는 다변화된다라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그럼 네.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미국 쪽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많이 파는 거 중요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합치는 것보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만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더 화장품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국 기반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그 중국 국가약품 관련 국가약품 감독관리국 여기도 좀 발음하기 쉽지가 않네요. 여기 양자 협력 회의를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입 절차를 좀 간소화를 해주는 부분들이 뭐 맥점이라 보시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북미라든지 그리고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법인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56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9% 성장을 했거든요. 500%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0% 성장, 영업이익 46억이긴 하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지만 퍼센티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3억 정도 현재 적자인데 이 그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 법인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1분기 때 이제 코스미카 코리아가 이제 1400% 성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1400% 성장은 소리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어쨌든 이 중국 쪽 법인 같은 경우도 이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도 2022년 대비해서 114%가량 이제 성장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이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매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실적 주로 지금은 어쨌든 뭐 매수자 답변이나 이런 기대감에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일시적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효과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실적 기대주로서도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차트도 좀 보게 된다면은 차트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한 만 원대 부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이 급등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계속 횡보를 했었지만은 횡보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점상하가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16,000원 부근에서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 조정이 끝이 나게 되면 다시 2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시장 분위기가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2차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분위기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힘을 내지 못하면서 출발했는데 양대 시장 여전히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564선에 코스닥 지수는 855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팀장님께서는? 그 전에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가격절 이야기.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위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그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 등락 현황. 이 부분은 제가 가끔씩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06종목이 현재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48종목이 현재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어쨌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누군가 사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거는 뭐냐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건 너무나 좀 당연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 연속 이제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4월 달 고점인 2,580포인트. 지금 우리가 뚜렷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시장이 이끌어질 만한 모멘텀은 솔직히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더 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으로 전환될 만한 어떤 신호라기보다는 최근에 올 상승 이후에 조금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장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쉬어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네. 오늘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시가 대비 또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네. 좀 올라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또 어쨌든 시장이 오늘 0.1% 그리고 코스닥이 0.4% 하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조선주라든지 사료주라든지 육개, 농업
가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완전 하락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좀 쉬어가게 되면서 다른 대안 섹터가 없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장도 만약에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뭐 사료 이렇게 2차, 오늘, 내일 쪽도 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게 된다라면 아, 시장은 나쁜 게 아니구나.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지수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분을 많이 줄여는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섹터들도 있으니까 이 점도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큰 하락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역시도 비슷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장은 그래도 일단은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마감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의 약세 속에서 금통위가 또 임박했습니다. 내일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의 서영간 차장님께서는 쉬어갈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진 한은 한미 금리차로 고민이 있고 문제는 환율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반도체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쉬어갈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특히 이게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금통위하고 환율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은 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악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호재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악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 끝이 났다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이 많이 떨어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네. 이게 내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가 끝이 나고 2019년도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진행형이지만은 어떻게 됐냐면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금리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시장이 그렇게 발목을 잡았었지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환율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시장에 그렇게 환율이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체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중요 포인트로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진유정 연구원 반도체 섹터. 저는 반도체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차트 좀 볼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지수가 4월 18일 날 2,580포인트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딱 전고점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IT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IT 업종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IT 업종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업종 지수가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조화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이 IT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IT 지수가 좀 더 가줘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은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개장 전에 네.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은 IT 섹터에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IT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오늘 좀 늘렸지만은
내일 같은 경우는 IT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시장이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IT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IT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지수의 어떤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분기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면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 반도체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 2차 전지에 이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주도주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일단 IT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되고 지금 볼 섹터가 좀 IT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을 제2반도체를 육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차기 주도 섹터로 바이오를 보는 것도 어떤가요? 그 얘기는 2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 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주재 신시장 창출 전략이 얘기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IT하고 바이오는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017년도 이후에 IT하고 바이오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IT가 가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는 무조건 같이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셀티론 헬스케어를 그래서 바이오 대장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신시장 창출 전략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의약품 수출 2배 목표 그리고 해마다 이 메가 그 뭐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바이오 신약을 해마다 한 개씩 또 개발하겠다는 그런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2월 달에 이제 해마다 2월 달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해마다 블록버스터급이네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해마다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셀트리온에서 바로 우리가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눈치를 가장 제일 잘 살피고 제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는 이제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IT가 가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도 주도주 섹터로서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반도체와 바이오 같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셀트리온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또 최근에 뉴스가 나와 있는 게 유플라이마가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모멘텀도 네.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시나요? 어쨌든 이제 의약품 수출 이 부분에 부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의약품 수출을 북미에 하든 유럽을 하든 어쨌든 수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FDA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통계가 올라가서 좋은 거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실적 성장세 있으니까 좋기 때문에 서로 윈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보는 게 맞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국 의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 인식을 얼마만큼 잘 뚫을 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부딪히는 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보험 시장을 뚫는 거. 이건 로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 아무래도 로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뚫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좀 보험 쪽으로 뚫었기 때문에 1차 관문 통과됐는데 이제 미국 의사들의 인식을 얼마만큼 바꾸게 되면서 요 인식만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조제약으로서 이렇게 처방만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셀트리온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어쨌든 FDA 승인을 받았고 정부에서 조금만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면은 셀트리온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2015년, 2017년도에 바이오 시밀러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강했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뒷받침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내일도 만약에 오늘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면은 아마 테마 쪽이 또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육회라든지 수산인지 농업 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흑해 곡물 협정이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또 뒤집어져 버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소고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네. 소랑 돼지 가격 다 뭐 상승한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소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전에 또 이제 유럽 쪽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동유럽에서 이제 소유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아까 전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였죠? 브라질 조류독감이 네.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여기 또 비상사태 선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지난 시간 제가 우진 비엔지
그 구제역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건데 그동안 그 RNA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들이 이 코로나 동물 바이러스하고 사람 바이러스 무슨 연관성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바이러스들이 없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이게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숨어 있었다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숨겨져 있었던 히든으로 좀 숨겨져 있던 거죠. 근데 코로나 거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다시 극성으로 올라왔다는 수면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2020년 이전에 조류독감이란지 구제역이란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다가 코로나 기간에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나타났던 것은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우세종으로 올라왔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계란지 수산이란지 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일단 육계 관련주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